대단하시고. 여기 여기. 죽겠어. 하나씩 갑시다, 하나씩 갑시다 해. 다 죽겠어. 야, 예? 너네 힘으로 이렇게 아 힘들어 죽겠어. 씨. 아 죽겠다 씨. 아 죽겠다. 아 춘철이가 바꿔달라니까. 바꿔주세요. 그래야지 후반에 다시 들어가죠. 조금이라도 쉬게 해주는 게 낫지 않아? 야 그만. 이리 와. 감독님 세 명까지밖에 안 돼요. 세 명 다 했습니다, 그죠? 전반에 셋, 후반에 셋. 그러니까 후반에 이제 바꿀 수 있죠. 네. 진철이도 지금 아. 전반에 그럼... 교체로 세 명 한꺼번에 너무 빨리 했어요. 안 돼. 솔직히 생각해 봐요. 안 돼, 안 돼. 아니,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지. 안 돼, 안 돼. 씨, 야. 지금 종국이도 안 좋잖아. 뛰는 게. 종국이 아니, 지금 얘도 봐봐요. 발을 뻗지를 못하는데. 죽겠다 씨. 아, 사실 종국이 빼고 나를 냅두시지 그러면. 제가 아직 뛰지도 못하는데. 그쵸, 그거는 뭐 감독님 선택을 한 건데. 근데 내 입장에서는 뭐 내가 뭐 플랜 코치지만 내 입장에서 한꺼번에 선수 교체 3명 하는 거는 솔직히 드물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혹시라도 시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 누군가 다쳐버리면 교체가 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룰상에. 오늘 선수들이 되게 많이 힘들어했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선수는 부상 때문에 제대로 못 뛰었고, 그다음 미드필드에서 이제 울령이도 많은 움직임을 못했기 때문에 세 장의 카드를 한꺼번에 제가 쓴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제가 선택한 거에서는 좀 후회 없어요. 한꺼번에 너무 바꿨어, 세다 우르르. 경과, 경과. 뒤쪽으로. 현영민 받았고. 잘 만들어서 한 골 더 많이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쪽 골 나왔으면 좋겠고. 이거 아, 너무 길어요. 넘어갔어? 아 힘들어 씨. 아 오늘 풀린다 씨. 네? 탁탁 튀지는 못하겠다. 이거 지금 종국이도 아직 못 뛴단 말이야. 교체를 잘못했어. 재영하. 용대가. 1대1. 왼쪽에 김태풍. 헤이, 이거 어떻게 해? 흘리고. 됐어. 나와. 그리고 본인은 뒤에서. 아, 그래도. 예. 돌려줬어요. 살려냈어요. 예. 주인규. 완도. 완도. 또 여기가 그냥 에이스 크로스. 아~ 네. 천현민 선수가 걷어냈고요. 순간 전반전이 마무리가 됩니다. 와 힘들어. 날씨가 좋네. 좋습니다. 따라붙었어요. 충분해. 천천히 하면 돼. 자 이렇게 해서 전반 15분까지 두 골을 넣었던 6분이. 물론 한 골을 정용호 선수가 만회했습니다만
2대 1 상황에서 전반전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후반전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어요. 알았어요. 고마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신철이 어떠냐? 오른발로 치고 나가지 못하겠어. 진철 형이 내려오는 게 낫지 않아? 그치? 스프린트가 안 된다니까. 그러면 스프린트가 안 되면 수비 쪽으로 내려놔도 안 되겠냐? 아킬레스가 찍찍거린다. 여기 여기! 죽겠어. 하나씩 갑시다, 하나씩 갑시다. 아, 죽겠어. 아유, 죽겠다, 씨. 야, 울룡, 이리 와봐. 빨리 와봐, 이씨. 뭐 안 되면 맨날 나 불러? 알겠습니다, 가세요. 지금 두 카드가 경호랑 지금 너밖에 띠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전반에 교체를 셋을 너무 한꺼번에 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대까 형님? 감독님 어디 갔어? 감독님 어디 갔어? 삐졌다고 은영이 형. 아, 삐졌어? 계속 그 얘기해서 삐진다고. 나로서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래야지 다음에 이런 실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팀을 위해서는 누군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2대 5로 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세 명의 공격 카드를 이제 저는 쓰고 싶었던 거죠. 제가 선택한 거에서는 좀 후회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주관이나 생각을 지도자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 의견을 충분히 낼 수 있죠. 세훈 씨가 여기는 좀 가겠다. 여기는 좀 이러다가 지금 뛸 수 있는데 여기 올라가. 근데 너가 미드필더가 더 그때 그거 해봤지만 더 힘들어. 이쪽 모여봐. 자, 보이자 보이자. 오케이 오케이, 감독님 오셨다. 자, 후반에 경호랑 근환이가 들어가는가요? 어. 경호, 측면 왼쪽 들어가고 경범이가 지금 오른쪽으로 다시 이동해주고 치우가 조금 이쪽에 좀 수비에 좀 치중해주다가 공격 오버랩 나갈 땐 적극적으로 해. 네. 알았지? 네. 지금 전반 때 보면은 골 찬스 여러 번 있어. 근데 골이 안 들어가서 그렇지. 여러분 절대로 조급해하지 마라. 알았지? 예. 골 한 골 하면 반드시 분위기 뒤집어진다고. 오케이. 야, 무조건 뒤집을 수 있어요. 뒤집을 수 있어. 2002 레전드 그리고 6번 아미 타이거의 경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전은요 선수 교체가 좀 있었어요. 네. 좌우에 현영민, 김치우를 오버랩 시켜서 올리고 네. 심지어 손종욱 선수까지 공격에 가담시키겠다. 네. 초공격 모드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간다. 간다, 지우야. 받아. 간다, 유한아. 다이쇼. 너 안다, 안다. 두현아. 여기서. 와유. 와유. 발미대. 형이랑 간다, 뒤에, 형이랑 뒤에, 간다. 뒤에. 형이랑 뒤에. 야, 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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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칙. 경호야 너도 가면 돼. 발 밑에 발 밑에. 네. 라인이야 라인 지혁이야. 지혁이야 지혁. 지혁이야 미루지 마. 뒤야. 야 반대쪽에 윤준용 상사인데. 아 대단합니다. 나이스. 와 위험했다. 위험했다.
자, 방향을 좀 바꿔봤고요. 야, 투! 송종국 선수. 뒤한다! 중과! 중과! 뒤한다! 팔 뺏겼어요. 윤준영 선수에게 뺏겼습니다. 자, 윤준영 본인이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도 커버를 했죠, 이명환 선수가. 자, 자, 쇼! 어이씨! 아, 참! 뭐야, 뭐야, 정우! 태풍! 자, 두 쪽에서 김태풍인데 네. 예, 김태풍 선수 주고 본인 갑니다. 자, 윤준영 선수와 김태풍 선수가 홈을 많이 맞춰요. 두 선수가 네. 사실상 에이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쏘리 정국이 못 뛴다. 못 뛰어. 괜찮아? 어? 괜찮아? 나 괜찮지. 그럼 너 왜 나왔어? 빼는데 어떻게 감독이 빼는데 나와야지 그러면. 아, 팀이 소통이 안 돼. 내 들어가야겠다. 안 되겠다. 종국이 질질 끄네. 때려, 때려. 종국이 안 좋아요. 종국이 형이 안 좋아. 어? 종국이 안 좋아. 그러니까. 준비 안 돼요, 나? 종아리. 조금만 더 있어. 하나 넣어야지, 들어가서. 그래, 하나 넣어야지, 나. 몸 좀 풀어야겠다, 안 되겠다. 좋아, 을용 좋아. 그렇게 하고 싶은 의욕 좋아. 은블리 좋아. 이 선에서 송종국 잡아냅니다. 뒤로 뺐다가 네. 조금 더 좋은 시야에서 네. 정확한 킥을 특히 전방의 김근환 선수 쪽으로 해줄 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김치우. 길게 앞쪽으로. 다시 떨구고. 헤드로 떨어졌습니다, 반대. 김현 선수가. 김현 선수까지. 예. 네. 아니, 헤딩은 따는데 주워먹는 사람이 없어. 지우야! 근아! 중앙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지금 뭐 반대. 수비가 너무 많아요. 돌아. 연아. 너무 많아. 일단 중앙 쪽은 네. 지금 상당히 두 명의 미드필더에 네. 공격형 미드필더 윤준용까지 지금 네. 내려와서 수비를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실제로 경기 컨셉은 거의 팀백에 가깝습니다. 네. 와, 조절해! 초반을 해야 돼! 태용! 자! 아, 정경호 이어받았죠? 바로! 김근환! 김근환! 뒤쪽으로! 옵사이드인가요? 옵사이드라고? 옵사이드! 나이스! 야, 심판 정확하다! 정경호가 패스를 넣어줄 때 그러네요. 김근환 선수 위치가 옵사이드라는 얘기 같아요. 너무 좋았는데 지금 김근환 선수가 뒤로 내주면서 달려오면서 슈팅까지 이어지나 했는데 옵사이드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좋아. 재홍. 용진이 머리, 용진이 머리. 용환이. 아, 고! 고! 서 있었다. 아, 이거 서 있었다. 야, 미리. 너 왜 안 붙어, 이거는? 저는 이거. 너 들어가 봐, 저기 떼냐고. 나나 쟤네나 수비 안 하는 건 똑같아. 나와야 돼, 한 명. 에이! 뒤에 봐, 뒤에. 미용! 최우 뒤에. 오케이. 예, 예. 뒤에 합니다. 자, 일단 김근환 선수 바로 잡았습니다. 그래, 해. 자, 김근환 주고 볼이 들어갑니다. 정경호! 자, 정경호! 옵사이드네요. 이것도 옵사이드군요. 기가 올라왔어요. 또 옵사이드요? 옵사이드, 오케이. 옵사이드. 왜 또? 왜? 자, 보세요. 야, 정말 반발 차이네요. 보니까요. 아, 정국이 쟤도 분위기 안 좋아, 지금. 줘봐, 저를 쫄뚝쫄뚝 뛰는데도 괜찮다고 저러고 있으니. 빨리 바꿔요. 아, 이거 하고. 저는 솔직히 정국이 뛰는 모습을 보고 솔직히
꼬고 싶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뭐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근데 어디 쪽이죠? 예? 종아리야 햄스트링이야? 아 허벅지요? 뒤 햄스트링 빠? 네, 종아리 항상 올라와 있어요. 전반에 빨리 하고 빨리 사인줘. 네. 무리하지 말고. 근데 지금 뛰다가 말도 없이 이렇게 교체를 한다고 하면은 솔직히 기분 상할 수 있거든요. 정국이가 저한테 교체해달라고 사인을 저는 줄 때까지 저는 기다렸거든요. 뒤에! 아니 정국이가 아프긴 아파요. 근데 종국이 걔도 욕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아픈데 그라운드에서 뛰고 있으면 그거 팀에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감독이 판단해서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안 바꾼 안 바꾼. 나 안장하겠다. 사실 이 시간대에는 동점골 정도가 나와줘야 그렇죠. 네. 아. 2002 레전드가 마음 급하지 않게 본인의 네네네. 밸런스대로 네. 마지막 또 이기기 위한 결승골 준비를 할 텐데. 그렇죠. 아 생각보다 내가 허락하지 않네요. 마. 마음은 급합니다 지금. 봐 가운데 가운데 뒤에 하나 핀다 뒤에 하나 펴 가. 윤준영 슛. 오 나이스. 아 나이스. 와 고미성. 지금 센스 있는 슈팅입니다. 아 지금은요. 와서. 강력하진 않았지만 예상치 못한 슈팅이 나왔어요. 저거는 이제 키퍼의 예. 템포를 뺏는 빠른 그렇죠. 타이밍에서의 예. 그냥 오른발 거의 톡킥성 예. 이 슈팅이거든요. 본인이 돌면서 그냥 톡킥을 쳤어요. 네. 봐봐. 정우. 프리. 자 다시 명방 아 송우 가야 돼 아 야 을령이 몸 풀어 을령 어우 허리 아파 어 들어가 정국이랑 그래도 저기 송정구가 송정구 정구가 정구가 나와 됐어 나오기 싫어가지고 정구가 근데 아픈데 수고했어 수고했어 종아리 부상이 있는 상황이어서 힘이 없었어요. 사실 오늘은 그 좀 많이 알았거든요. 좀 더 미드필드 지역에서 뭐랄까 중간 역할을 좀 더 잘해줬어야 되는데 아쉬웠던 것 같아요. 자 이제 한 20여 분 정도 남은 네.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은 자, 충분하지만 예. 문제는 체력입니다. 영환아 네가 형님, 제가 좀 쳐져서 할게요. 어, 쳐져서? 네, 형님이 나가시면 돼요, 조금만. 알았어. 간다. 자, 나도. 어. 자, 나그 피구라! 아, 피구라! 아, 저렇게 키우면 안 돼. 그게 셀프야 없어. 아, 너무 아깝다. 지금 현영민 선수 크로스 정말 좋았거든요. 김근아 선수도 발 잘 됐거든요. 아, 김근아 선수가 방향만 살짝 바꿔놓는. 아, 근데 이게 벗어났어요. 야, 그거 넣어야지. 아유.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영민아, 포지션 한번 바꿔볼까? 네. 너가 그럼 네. 미드필더 들어가고 네. 저기 여한이 오른쪽으로 네. 가고 네. 치우 이쪽으로 오래 가. 2-1로 지금 끌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때보다 골이 필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영아 여기 앞에 앞에 가자 형만 가보자 가보자 됐어 아. 자 장민우 어, 장민우 선수 역시 아. 자 인터셉 쫓고요 중간에 바로 쳤죠 김두현 사이드 가자 김두현 선수로 한번 이제 사이드로 볼이 뿌려져야 되는데 자 기합니다 아. 네 너무 길었어 오 예 그냥 그냥 여기서 올라가는 거 중앙에서 기다려 나오지 말고 해 지우가 해버려 1대1 해버려 눌러 불리형 더 눌러 어 그지 민아 아 어이 자 심영진 오히려 오른쪽으로 아니야 반대 반대 가 하야 해 그래 집착 경호야 온다. 아유, 아유. 오, 상황이다. 지우야. 가자, 지우 가, 가 쭉. 공격해. 뒤에 더 올라와. 가. 잡아놔, 잡아. 됐어, 됐어. 잡아놔, 잡아. 자, 찬스. 김준호 선수. 김준호 선수 첫 번째 골. 드디어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이러면 한 15분이 남았는데 김근환 아, 적절한 타이밍에 김근환 김태형 감독의 용병술 아, 정경호 선수의 네. 크로스, 왼발 크로스가 아주 정확했어요. 제대로 딱 잡고 야. 왼발로 침착하게 밀어넣었어요. 야. 좋은 것보다도 아 2대2구나. 빨리 세 번째 골 넣어야겠다.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원래 그 전까지 약간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 더 들어와. 좀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올라가는 거 중앙에서 기다려. 나오지 말고. 하자마자 뒤로 돌았는데 경호한테 딱 패스가 오거든요. 앞으로 많이 잘 듣겠습니다. 그랬죠. 네. 야, 이걸 이렇게 되면 김태형 감독의 전술이 그대로 먹혔는데요. 그나라 감독님 가운데 있으라 했잖아. 가운데 있어 골 들어간단 말. 오, 감독님. 오, 좋은데? 아니, 너가 이야기 좋지. 아니, 아니야, 좋아. 루프탑 작전이 잘 먹히고 있는 것 같아요. 더 해. 냉정하게. 그나 하나 더 하자. 야, 가운데 이렇게 있으게 여기. 좋아, 가자, 가자. 하나 더 해야 돼. 자, 2대2 동점입니다. 벌써 네 골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최다 골이 네 골인데 타이 기록. 가자, 가자, 유현아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오케이. 자, 김근환의 투입 또 한 번 네. 재미를 이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해서, 가자. 자, 이제 2대 2에서 역전골을 넣을 수 있는 분위기로 또 네. 가고 있습니다. 치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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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와. 자, 김치우 왼쪽으로 주고. 쉽게 쉽게 간다. 간다 두 명 쌓아있다 그렇지 아 역시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튜 아빠 가 아빠 가요 가. 아빠 가요 아우 네 아우 아우 좋아 두현아 15분 있을까 천천히 하라고 하나 우리 감독들 많네 그야 근한아 여기 골이야 골 거기가 거기라고 감독님 거기 가래 아 감독님 가만히 있는데 리바운드 따라고 더 들어가 보내잖아 뭐 하는 거야 스로인으로 오. 공격 시작하는 2002 레전드 자 김치우 선수가 스로인 재빠르게 해줬고요 자 정경호 어, 아 김치우 김치우 아 지금 사인이 좋았는데 예 자 후반전에 지금 분위기가 좋거든요 완전히 경기를 지배하고 있어요 네, 축구도 분위기 아닙니까 그럼요 흐름입니다 흐름 야 분위기 싸우는데 선수 교체! 자, 6번 장태양 선수를 빼는군요. 역시 아미타이고도 이대로 질 수는 없다. 역전패 그렇죠. 당할 수 없다. 예. 공격을 조금 더 강화하려고 예. 좀 투입을 한 것 같습니다. 야, 씨! 올려! 사이드, 사이드! 옆에 줘, 사이드 빨리 줘! 뿌려! 아, 오른쪽에! 아, 맞았어요. 안 되는데. 에이, 까라리오! 은용이요. 오케이, 하자. 은영이 은영 좀 빨리 빨리 은영 빨리 빨리 자 오케이 좋아 은영 좋아
굿, 굿. 잠깐만. 자, 잘 떨궜어. 자, 뒤쪽에서 김두현 해보시오. 아, 김두현 어려울 때마다 네. 한 방. 미스 미스. 아, 이번 슈팅은 좀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후반전도 중반 이후로 향해가고 있습니다. 내서 내밀어. 그렇지. 이훈재 골키퍼가 골 잡습니다. 또. 오케이, 굿. 나이스 올려. 자, 10분이면은 뭐 충분하게 몇 골 나올 수 있다. 좋습니다. 자. 이을령 선수가 아~ 열심히 뛰어봤는데요. 아~ 예. 모처럼 이을령 선수 예, 예, 예. 스프린트 하는 거를 네, 상당히 네.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예. 좋다. 좋아, 좋아. 앞으로 밀어. 천천히 봐. 자, 뒤쪽에서 자, 볼 돌리고 있습니다. 김영일. 길게 보겠죠. 넘어서. 김구라. 이건 깊었어요. 킥이. 네. 아, 왜 계속 길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형일령. 아. 괜찮다고 네. 사인을 보냈습니다. 서로 이렇게 다독이고 그럼요. 사인을 계속 주고받고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언가 셋피스를 하나 만들어내면 네. 또 좋은 찬스가 올 것 같은데 이윤요. 없다. 예. 자, 중앙에서 골 따낸 것은 6골입니다. 나가 돼. 이윤영 선수의 발. 아, 정말. 아. 노익장을 과시하네요. 네. 사일 말인데, 어우 발 아파. 접자. 울령이 빈다 이쪽 사이드. 밀으면 안 돼. 안쪽에서. 올려. 밀어내야 돼. 자, 키키야. 후반에 교체해서 들어간 8번 이기영 선수. 뭔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한방의 분위기도 여전히 아미타이거 쪽에서 있어요. 또 선수 교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에게 교체 카드를 풀 가동하고 있는 맞습니다. 6볼입니다. 네. 절대로 질 수 없다라고 하는 의지가 보이죠? 야, 마지막. 3월이라 놓고 써버릴 거야. 해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얘 바꾸세요.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그게 더 나아요. 근데 그게 그럼 재웅이를 올려준다. 재웅이 올려. 저 은근히 운빨이 있어. 괜찮아요. 운빨이 있다니까요. 재웅아 올라가 공격으로 쓰리백. 야 쓰리백. 야 3호1로 바꾸자. 어디 올라가라고? 투톱으로 올라가. 재웅 올라가. 포드. 3호1. 해군 특전단이랑 할 때 예. 박정 선수를 공격적으로 올렸던 그거죠? 예. 네. 기분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박정 선수. 더 좁혀 들어와. 박재웅. 너만 믿는다. 오케이. 레전드 화이팅. 자, 이제 후반 5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거의 결승골 분위기예요. 그렇죠. 남은 시간 이제 진짜 네. 한 골 싸움으로 갔습니다. 네. 네, 여기서의 주인공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아, 저는요. 김근환 선수가 하나 해줄 것 같아요. 또? 예. 김근환 선수가 또 골을 넣었어요. 김근환 선수가 지금 최전방에 있기 때문에 아마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나요? 올려! 자, 갔어요! 왔다! 누나, 자, 아니 누나 자, 떨구고 잡았고요. 자, 다투면서 아, 아직 살아 있습니다. 김근환 선수 끝까지 달려가 봅니다. 아, 안전하게 볼을 뽑아내고 있는 6번. 자, 오히려 반대쪽 역습인가요? 볼 빠졌어요. 끝까지 가. 붙어. 지훈아 한다. 한다, 영민아 한다. 아, 영민아. 에이, 지훈아. 야. 끝까지 가. 야. 끝까지 가. 오! 오! 깜짝이야! 자, 다시 뒤쪽에서 자 김두현 선수가 뒤에까지 내려와서 잡아줬고요. 줘! 한 번에! 김치우! 이을령? 을령이 앞에 줘! 을령이 앞에 잡아놓고 얼리크로스! 그란! 그란! 그 을령! 반대 방향 봅니다. 나도. 자, 떨어졌어요! 살았어요! 김영범! 김영범! 모서리 들어갔어. 이 모서리, 모서리 슛이었는데. 저는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킥의 마법사답게 아주 강렬한 오른발 킥을 보여줬는데요. 자, 이게 다 벗어나고 완전 열린 상황. 제대로 걸렸는데. 이게 조금 높았어요. 굿패스. 을룡이 형이, 레전드 화이팅! 추가 시간 오발! 자, 이러면 충분합니다. 한 골 충분해요. 자, 2002 레전드 전반전의 부진을 딛고 이렇게 되면 대역전 흔한. 드라마를 만드느냐. 예. 자, 김구라 머리. 한번 넘겨라. 김영범. 흔한. 자, 볼 다툼, 김구라. 흔한. 사이드 나옵니다. 다시. 좋은 오른쪽에. 정우 오른쪽으로 와 있어요.
김근호에게 줄려다가 아, 다시 정경호 등겨 등겨 골 아직 살았죠? 살아있습니다 아, 정경호 파울이죠 아, 자 좋은 위치에서 아주 좋습니다 아, 봐봐 봐봐 기열 기열 세게 안 올려대 자 김두현 선수의 정확한 오른발 킥이 배달될 수 있고 아, 네. 아 너무나 좋은 위치 형일이 머리 하나 하자 형일이 머리 하나 해 자, 김두현 선수가 준비 중입니다. 김근환, 네. 박재홍, 또 김영인. 아, 어떤 작전이 펼쳐질지. 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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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다. 올라갑니다. 가게. 아, 오, 오케이. 헤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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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선에서 정경호. 아, 미끄러졌어요. 왼발. 뒤쪽에서 오른발 슛. 아. 불었어. 레프 불었어. 피케, 피케. 피케, 피케, 피케. 야, 이게 뭡니까? 본선 상황! 마지막에는 옵사이드가 선호인 아, 들었어. 아, 옵사이드 불었다고? 옵사이드라고? 옵사이드, 옵사이드. 옵사이드요? 네? 정경호 선수 그 전에는 또 김영일 아, 선수의 회심의 슈팅이. 정경호 선수가 미끄러졌어요. 야, 이렇게 파죽지세로 몰아쳤는데도 안 들어가는군요. 에, 네.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잡아 네. 땡겼잖아. 아, 땡겼는데. 이런 파울이잖아. 아, 야, 빨리 와, 빨리 와. 시간 없잖아. 어. 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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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볼 봐, 볼 봐. 내려와, 네. 내려와, 볼 봐, 내려와. 가자, 영, 영, 내려볼게. 나도. 오우씨. 결국은 셋 피스에서 예. 확실하게 지금. 자, 윤준영 잡자마자 김태풍에게 갑니다. 아, 너무 웃겨. 아니야, 잡으면 500원, 잡으면 500원. 잡아. 잡아. 뭐야 잡아? 잔디가 길어요 안 나가. 아, 잔디가 길어서 안 나가요. 살았어요. 자 여기서 김태풍 뽑아냅니다. 오른발. 어. 자 반대발 유주영. 유주영 왼발 샷. 어. 큰일 날 뻔했어요. 이야 나이스 수비. 이야 이거는 들어갈 뻔했습니다. 자 김영일 선수가 거의 한 골 넣은 것 이상의 값어치가 있는. 자 장민호 수비를 해 장민호. 장민호 선수. 자 좀 정신 없습니다. 혼전 상황. 싸움 아주 시원합니다. 혼전 상황. 길게 갑니다. 길게 김근환. 또 한 번 김근환. 야, 김근환. 네, 네, 네. 뒤쪽으로 볼 주고. 네. 아, 형아. 뺏기면 안 되죠? 어휴, 그렇죠. 자, 이윤영. 사이드. 이윤영. 고의성이 있는 핸드볼이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지금 봤습니다. 아, 경고가 나오네요. 사이드가 야, 뚫리면. 이거는 근데 경고를 받을 만합니다. 이 노란 옐로우 카드와 한 골을 바꿨다 이렇게 거의 해야죠. 바꿨다고 왜냐면 뚫렸으면 오른쪽 완전 예, 열려있어. 완전 열려있었거든요. 아, 이거는 야, 이거는 크다 이거. 왔다 왔다 왔다. 해 형범 천천히 천천히. 야, 아 저것만 차고 싶다. 저 형범이 때 형범이 형범 괜찮겠냐? 자 지금 또 좋은 찬스를 맞이하고 있는 2002 레전드. 근데 지금 먼 거리지만 예. 김영범 선수가 워낙 야. 장거리 프리킥에 능하기 예. 때문에 전성기 시절에 그것이 나올 수 있느냐? 자 한상혁 골키퍼 네.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잔디야 떠 있다. 골대 안에만 골대 안에만 머리 보고 자 머리 그냥 자 골대만 넣으면 돼 김영범 아 골대를 차라니까 야 기가 잔디가 너무 깊어 잔디가 아 뭐 잔디 밀어 때려야지 힘 맞았어요 인프런트로 강하게 찬다는 게 네. 잘못 맞았습니다 이게 마음 같지 않죠 아, 선수 시절과는 다르게 그렇죠 아유야 킥 짧아 야 어우 씨 오우 우영 선수님이 울블리 보셨어요? 네, 헤딩을 하시는 게 아니라 헤딩이 오, 머리야 지금 맞다, 지금 인저리 타임도 네.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네. 자, 이렇게 되면 또 오늘 승부차기를 해야 되나요? 자, 오! 재호 있다! 머리를 재호! 재호! 볼을 보고 가야지, 볼을 보고 가야지 볼을 봐야지 무서웠어, 재호이 재호야, 아까웠어 아, 짧았어, 머리 1cm 깻잎 한 장 머리야. 아! 구워 재영 구워 재영 구워. 재영 마지막 뒤 야 두 번 더 있어 두 번 더 있어. 길게 붙여. 끝까지 하자 끝까지 하자. 길게. 길게. 더 등재 더 등재. 좋아. 자 길게 차서 한번 경합을 붙여보면 자, 어떨까요? 시간이 많지가 않은데. 이훈재 선수의 키에 그렇죠. 기대를 그렇죠. 걸고 있습니다. 자 한번 김근환 쪽. 김근환 하겠죠. 박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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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영아 재영아. 와 와 와. 또 넣었어! 박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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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슛! 아! 야! 재영아! 아! 재영아!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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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세 번째 경기가 또 재현되나 싶었는데요. 안 나왔습니다. 좀 약했어요. 1번! 1번! 1번!
아, 진짜 마지막 돼, 진짜. 그때 하자 공격. 자, 이 오, 오히려 아, 오히려 오히려. 그래 주영아. 안 돼. 따라만 가. 기다려. 주원이. 아, 자, 우리 한 번의 역습 기회 있어요. 자, 계속 이제 뽑아줘야죠. 마지막 공격이다. 진짜 마지막 공격. 진짜. 내 점점 가자. 형아. 안 돼. 뺏기면 안 되죠. 뒤쪽으로. 지효야. 아, 좋은 패스. 공간 잘 봤고요. 자, 김규현 짧았어요. 자, 왼쪽으로. 자, 김구라. 오, 다시 리턴. 김규현에게. 태현아. 오, 이거 좀 깊나요? 좋아요. 살렸습니다. 됐다. 낮게. 찼어. 박재호. 와. 아우, 좀. 박재호. 와, 박재호. 와, 저거 아무도 없었잖아, 형. 아, 진짜 저걸 저딴 식으로 차나? 됐다! 아, 진짜! 안 돼! 안 돼! 결국은 또 승부차기.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정말 재미있는 명승부가 아니었나? 재호! 재용! 오른발! 와, 경호 나이스! 와. 기가 막혔는데, 와. 와, 역시 레전드예요. 아. PK다! 물. 가슴에 전구가 깨져. 예. 됐습니다. 요한이 괜찮지? 타이트케. 어, 야. 영민아, 너 괜찮아? 타이트케, 네. 오케이. 아. 승부차기 계속 가네. 문제. 끝나기까지 가. 야, 또 왔다. 야, 오늘 힘들 것 같아. 어? 야, 오늘 힘들 것 같아. 또 유흥모 왔다. 힘들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괜찮습니다. 힘듭니다. 힘듭니다. 야, 그거. 재용이 형. 무조건 얘기하지만 형이 묻힐 수 있어. 재용이 빨리 자, 끝낼 수 있는 건데. 자. 아. 자, 꼭 이겨주세요. 파이팅! 운재요, 잘 나가주시고요. 그래. 운재 뭐 찰나 그랬어 지금? 운재만 믿자. 자, 1번 형범이. 예. 김형범 1번 찰게요. 킹덤 투어니까 형이다. 예. 형이 2번. 예. 유한아 예. 3번. 예. 두현이 4번. 예. 영민이. 영민이가 오늘 스타 한 번에. 맞아. 아까 그런 거 즐거워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골키를 바꾸고 했다. 근데 승부차기선 부상 아니면 네. 그 안에 있는 필드 안에 있는 조수가 그렇잖아. 아, 근데 지금 아까 부상 기가 나서. 부상으로? 예, 오케이. 기가 나서. 그렇게 예, 하면 예, 오케이. 예. 야, 모여봐. 어, 흠니 깎게 물어. 모여봐, 그래. 이윤재 선수 허리로 오는 거는 뭐 다 막 대한민국 최고 선수인데. 근데 밑으로 깔아차. 밑으로 알았어요? 예, 예. 침착하게 밑으로 깔아차. 절대 띄우지 마. 예? 아미 타인 거야! 예! 전설이 떴다! 근데 스리라! 근데 스리라. 감독님만 못하다. 야, 아, 이건 못해. 전설이 떴다. 전설이. 야, 이 선수 놀러 와봐. 몽둥이 하나 갖고 와봐, 몽둥이. 아, 웃겨. 자, 이제 승부차기가 펼쳐집니다. 선축! 야, 오늘도 이기자. 아, 이만 이기자. 오고 가자! 자, 골키퍼는 이제 부상 때문에 김준규 선수로 교체가 됐다고 합니다. 아, 예. 바꿨다고? 아, 이분은 모르는데? 이거 공 한번 잡는 거 한번 쳐보면 아는데? 골키퍼 했는지 안 했는지? 야, 골키퍼 바뀌었다. 바뀌었어. 야, 화이팅! 화이팅! 김형범 선수가 첫 번째 킥을 나섰는데요. 야, 신중하게 차야 돼, 형범아. 신중하게 차야 돼. 만만하게 보면 안 돼. 첫 번째 못 넣으면은 전체적으로 자신감이 그쵸? 떨어지기 때문에 네. 더 무거워지고. 네. 1번은 좀 킥을 잘하는 친구. 1번 형범이. 김형범. 어. 김형범 선수. 첫 번째 킥커가 네. 항상 중요합니다. 때려! 와, 정말 와! 아, 김형범! 아! 명범! 아이씨. 잔디가 너무 깊어, 잔디가. 아, 뭐 잔. 명범이 형. 명범아.
자, 이번 킥 잘해야 됩니다. 네, 네. 김영범 선수. 첫 번째 킥커가 항상 중요합니다. 김영범. 볼대 맞고 들어갔습니다. 야, 소리가 여기까지 들릴 정도로. 네. 위험했다. 내가 욕먹을 뻔했어. 야, 영범아. 깜짝 놀랐다. 와. 너무 강하게 지금 찬 것 같아서 지금 나갔나 싶었는데. 그물 안쪽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아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제발 이기자. 와, 벌써 긴장된다, 벌써. 근데 꼴대가 너무 작아 보이네. 아미타이거는 지금 윤준용 상사가 먼저 나왔네요. 좋아! 야! 오! 시작과 함께! 이윤재 골키퍼와 맞닥뜨리면 일단 긴장을 많이 할 겁니다. 아유, 맞습니다. 어디에요? 어디로 알려줬어요? 아운정은 보고 떠. 보고 떠. 아, 운정은 먼저 뜨지 않고 항상 보고 떠. 보고 떠. 그래서 아, 확실하게 끝으로 안 차면 걸려. 운정한테는. 누군가 할 수 있다. 에이스야, 할 수 있어. 우리 팀 할 수 있어. 자, 이운재 파이팅! 쉽지 않은 아주 좋은 킥입니다. 아, 손끝. 아, 손끝 다 왔는데. 빨라. 운재형! 운재형, 발 뜯으라고! 잘 때렸다. 와, 무조건 막았다 생각했는데 아쉽다. 이게 안 잡히네? 조금만 나눴으면 잡았는데. 좋아, 운재! 자, 첫 번째 킥커를 다 넣었습니다. 1-1 상황. 자, 김영일 선수 두 번째 킥커입니다. 김진규 골키퍼를 상대로 해서. 김상수 하나만 막았다고. 와, 잘 찼어요. 네. 와, 형이네. 와, 방향은 맞았지 않아요? 이겼네요, 저 선수가. 아니야. 제 형님이가 세게 차차가 철저히 자기 골키 넘어지면서 못 막는 거야. 인스텝 슈팅으로 강하게 막을 때면 막아봐라. 자신이 없으면 못 차죠. 자신감이 발현된 슈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괜찮아. 굿. 좋아. 나이스. 하나 막자, 운재. 자, 쉽게 간다, 쉽게. 자, 이제 62번을 달고 있는 김슬기 선수. 아, 왼발잡이시구나. 슛! 와, 잘 찹니다. 와! 같은 방향으로 계속 넣고 있어요.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그쪽으로 그냥 맞습니다. 네. 밀고 있어요. 아, 팔이 뻗어! 아니야, 쫓아가, 따라가. 너무 아깝다. 살이서 그 이까지 요것밖에 안 돼 지금. 운재 좋아, 운재. 저 아프대. 아프대. 지금 쩔룩거리고 있어요. 아, 아프대. 아, 자, 다음번에 일로 좀 차. 여기 아프 죽겠네. 자, 2-2 상황입니다. 세 번째 키커는요. 임유환 선수입니다. 임유환 선수. 야, 긴장한다. 저 긴장한다. 아이고, 긴장한다.
일단 키퍼 속였죠. 예. 네. 아. 오. 오. 아, 왼쪽으로 가려다가 놓쳐버렸어요. 네. 저렇게 되면 뭐 움직이지 못하죠. 타이밍을 뺏었어요. 키퍼를 완전히 속이는 영리한 킥이었습니다. 거기다 움직임 보고 되게 어려운 거죠. 수준 높은 거. 야, 템포, 야, 좋았어. 와, 인정, 와, 인정. 멋있다. 아, 여유 있다. 아, 여유롭다, 여유로워. 좀 알려줘. 이쪽에 이번에 일로 앉아? 반대로 앉는데? 이제 뒷사람들이 부담감 가져 무조건. 3대 2 상황. 아, 오늘 모르네요. 자, 장민우 선수. 장민우 상병. 오늘 두 번째 골의 주인공입니다. 오른발 슛! 장민우 화이팅! 아우, 아파 죽겠네. 야, 때가 됐다, 은봉아. 가자, 가자. 이윤재 화이팅! 화이팅! 조금 이제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좀 네. 긴장할 법도 한데. 네. 슛! 슛! 아하! 완전히.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긴장 안 됩니다. 안 내려고 했는데. 자, 이번에는 방향을 못 잡았어요. 지금 세 명의 선수가 탄 예. 코스가 다 똑같거든요. 예. 근데 네. 이번에는 반대로 찰 것이다라고 예상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와. 야, 잘 찬다. 잘 찬다. 못 막아. 아, 잘 차네, 애들. 쉽게 어? 연습했네. 아, 아파. 이거 넣으면 다음번에 막아야지. 아, 아파. 자, 이번에는 김두현 선수입니다. 이제 4번, 5번은 끝을 낼 수 있는 상황에서 네, 끝내기가 가능한... 긴장을 많이 할 수 있어. 아~ 그래서 좀 강한, 심장이 강한. 야, 두현이도 되게 잘 차. 네 번째 주자. 두현이도 천천히 가, 그렇지. 여기 사이드스텝 하고, 사이드스텝 하고 갔다가 살짝 꺾어 차거든. 아, 역시 정확합니다. 속였어요, 예. 와! 영민아! 두현! 두현!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네 명의 키퍼가 예. 모두 성공을 시킨 그렇습니다. 2001 레전드고 예. 자 유지영 선수가 정말 중요한 그렇죠. 위치가 돼버렸습니다. 이 네 번째 키커 네. 여기서 이제 분위기들이 바뀌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하나 막자! 하나 막자! 요거 이제 딱 막을 때다. 딱 막을 때야. 이제 진짜 막을 때야. 조용히 해, 힘들어. 하나 막자! 조용히 해, 힘들어. 예. 화이팅! 근데 지금 만약에 늦잖아? 장기전으로 가요. 지금부터 자, 키커들이 긴장해, 지금. 긴장. 오, 여기 막히겠다.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윤재를 상대로! 침착하네요. 야, 지금까지 본 승부차기 중에 최고인데요? 네. 여러분, 6번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6번. 갑자기 6번 하면은 애매해진다, 진짜. 야, 전설이 떴다, 군대 3가의 레전드급입니다. 아, 지금 현영민 선수가 예. 볼에 키스를 했어요. 영민, 잘 찾아라. 현영민 화이팅! 영민이 웃고. 아, 제발 하나만. 아, 그냥 가운데로. 야, 이거 강심장이네. 와, 그냥 또. 영민! 김진규 선수가 움직일지 안 움직일지 모르는 상황인데. 무조건 뛸 것이다. 이렇게 공을 가운데로 찼죠.
맞다! 아! 야, 전설이 떴다. 군대3가의 레전드급입니다. 아, 이 마지막 키커까지 이제 왔는데 네. 여기서도 동점이 되면 그다음부터 서든됐습니다. 그렇죠. 레전드인데요, 레전드. 오늘 승부차기가. 5번. 태풍. 오케이, 5번. 6번. 혹시 몰라서 그래. 6번. 7번. 7번. 어, 네. 6번, 7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끝낸다, 알았지? 정국아. 정국아. 예. 나 6번 이후에 지금 생각 안 했는데 지금 갑자기. 이을요. 치우, 치우. 저놈 저 절차는데. 치우. 6번 준비해야지, 준비. 빨리, 빨리. 6번 누가 차고, 치우 찼어? 치우. 아니. 6번 누가 차요? 재용이 형. 나는 오늘 날이 오늘 아니야. 오늘 차면 재훈이 형 끝까지 못 놓고 만약에 지면 큰일 나. 은룡 형님 차. 나 오늘 차면 내가 조질 것 같아. 안 돼. 몰래 못 넣어. 경호 형 차야겠네. 나는 진짜. 근황 있잖아, 근황. 근황 차. 근황이 차 찬다, 근황이. 못하는데요? 치우 형 다음 찰게요. 그래. 야! 야! 6번 갈 생각 하지 마. 알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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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슨 멘트야? 저 대랑이 한번 날라봐라. 자, 김태풍 선수입니다. 야, 김태풍. 아, 진짜 모든 부담감을 끌어안고 마지막 킥커로 나왔습니다. 오늘 첫 번째 골의 주인공. 그렇죠. 자, 준영. 아, 들었어요. 오, 1번 슛. 태풍이 아직! 야, 6번 없어, 우리! 진짜 막으려 한다? 우리 6번 없다! 막을 것 같아. 아우, 씨! 야! 야! 야, 강심장입니다! 키퍼 야. 오늘 굴욕적인 승부차기네요. 야, 오늘 한 골도 막지 못하는 이윤재 키퍼. 6번 없다며. 아, 나 저 우리 6번 있어. 7번이 없어.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서든 됐습니다. PK 연습만 했어요? 이제 한 골씩 한 골씩 주고받으면서 못 넣으면 끝나는 거죠. 못 넣으면 끝나요. 자, 먼저 김치우 선수가 나왔습니다. 야, 이제 더 부담감이 가는 거죠. 모든 책임을 본인이 떠안는 거 아닙니까? 지우야. 어, 쟤 긴장돼. 어떡해. 제발 하나만 먹자. 지우야, 하나만. 지우야. 우리가 하자, 지우야. 끝내자. 자, 김치우. 한테 보시고 사이드 정확하게 공략했습니다. 그대로 무릎을 꿇고 마는 김진규 선수. 무릎 꿇어서. 야, 좋아해. 예의가 없어. 막을 때가 되는데, 운봉이 안 막네. 어, 진짜 막을 때가 된 것 같은데. 이 손가락 하나에서 모자르네. 네. 형님, 7번이 없어요, 7번! 7번 왔다. 이윤재 골키퍼가 한 골도 막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 나온 선수는요, 22번 선수입니다. 전용현 상사! 용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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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현아. 아, 운재! 운재 막아! 지금 막아! 전용현 상사. 골대! 골대 1대1이 났어! 손 맞았어, 운재 형 손 맞았어.
야, 잘 찬다, 여기. 아, 잘 찬다. 잘 찬다. 야, 두 개 손 담아냈어, 씨. 예, 사승이다! 내가 그 자리에 그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에 대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경기 마지막 경기에 휘슬이 울리고 또 비기면 또 저는 막으러 들어갈 거예요. 아니, 은영이는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주관이나 생각을 충분히 낼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도가 지나치면 뭐 선배한테 빠따 한번 맞아야죠. 아무튼 오늘 일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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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프로프로다 좋다. 산 있어서 좋아. 그렇죠. 잘 지냈어요, 여기? 아니야, 계속 요즘에 리그 하느라고 좀 바쁘게 지내고 좀 팀 성적도 그래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군대스루가 있잖아요. 군대스루 와서 스트레스 다 풀어가 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 오면 너희들 만나고 해가지고 힐링한다. 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에요? 왜? 네? 아야야. 아, 지금 선수도 못 뛰어. 저 선수도 지금. 아, 선수는 냅둬야 돼. 아니, 교체를 한꺼번에 세 명 하는데 뭐 있어. 아, 시끄럽고. 형이나 나는 뭐, 욱한 성격이 있어갖고. 내가 더 더럽냐? 너가 더럽냐? 형이 더 더럽지. 내가? 지지고 먹고 더 싸워야 돼. 길게 추억이 남는 거라고. 지지고 벗고 더 싸우자고? 지금 뭐야, 지금 싸우자고 거는 거야? 에이, 웃자고 하는 소리. 그치. 형님 또 나름 또 나한테 또 선호한 것도 되게 많았을 거예요. 내심 뭐 표현을 안 해서 그런 거지, 형님 또. 근데 솔직히 그때 우리가 또 날씨도 덥고 갑자기 경기 상황 그렇게 되고 사람이다 보니까 그게 조금 날카로워졌던 거지. 그렇죠, 형님 또. 뭐 승부욕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무슨 사무위를 바꾸냐고. 시끄럽다고. 그럼 또 화 풀고. 야, 나는 그 시간 지나서 난 또 잊었어. 그러니까 나도 잊었죠. 뭐. 뭐 너랑 나랑 뭐 다 잘 돼보자고 이렇게 한 건데. 어? 뭐 내가 또 형님한테 승리는 내용도 그렇고 뭐. 요건 경기하면서 뭐 뭘 또 그걸 또 까주시려 그래. 우리 은희 이뻐서. 아, 나 진짜. 아, 운전 중이야, 운전. 그러니까 앞에 잘못해 주고. 알았어, 앞에만 보라고. 야, 너랑 나랑 이렇게 달달한 사이야. 우리가 경기장 안에서 그 순간만 그랬지. 아, 그럼. 야, 근데 다들 MT를 안 해봐가지고 MT를 어떻게 하는지 알까? 그니까, 나도 모르는데. 오늘, 노래자랑 또 한번 할까요? 노래자랑? 또 오랜만에 또 형님 또 노래 한번 또 들어봐야지. 은령이 너도 노래는. 너 노래 잘하지? 나는 아는 게 트로트밖에 없어, 형님. 나도 트로트하고 발라드. 락도 하는데, 요즘에 목소리가 요즘에 가가지고. 락을 한번 들어야겠는데. 은령이 18번은 뭐야? 18세 순이 어때? 18세 순이? 압구정에 조금 한번 해줄 수 있어? 뭘 해요? 아유, 내 일부러 그런 건. 아유, 진짜. 아니, 이게 둘이 조용히 타고 가니까 한번 들어보지 않아요? 나는 이 노래방 기회가 있어야지 노래 부르지. 생으로는 못 부를 거야. 참 세월 빠르지. 그럼요. 이제 우리 언제 이런 추억 남기겠습니까? 그럼. 그리고 오늘 좀 그런 추억도 남기면서 사진도 좀 찍자, 우리. 그럼요. 뭐 사진은. 사진은 어떻게 보면 세월이 지나도 그게 되게 오래 남거든? 아, 그럼요, 사진은. 우리 대표팀 할 때도 우리 은룡아 우리 사진 찍은 적 있냐? 없죠. 단체로만 우리가 뭐 찍고 그랬지. 뭐 개인 뭐 한두 명씩 이렇게 찍은 거는 거의 없죠. 찍어놓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세월이 지나도 봐도 참 그게. 기억이 남고 하는데, 그지? 그렇죠. 하여튼 좋은 추억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가. 그럼요, 형님. 다 왔습니다. 좋잖아요, 형님. 얼마나 좋습니다. 좋죠. 고생했어.
가네. 여기서 셀카 한번 찍으시죠. 다 도착했습니다. 다 도착했어? 잘 나옵니다, 형님. 아, 잘 나왔네. 잘 나. 프랜차이즈가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닌데. 사장님, 사장님 나와라. 오빠, 사장님.